안녕하세요. 투덜입니다. 달래입니다. 지금 오밤중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일요일 새벽이에요. 일요일 새벽. 이른 새벽이고, 원래는 저희가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어디를 좀 콧바람을 쐬러 가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보다 우리가 좀 피곤하더라도 밤에 일단 가서 자리를 잡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밤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가면 차가 너무 많이 밀리는 것 같아서. 지역이 또 아침에 휴일에는 차가 많이 막히는 지역이라 일단은 저희가 좀 밤에 나왔어요. 제가 밤에 일 끝나고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어차피 지금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가서 자리 잡고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자려고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 곳은 바닷가예요. 바닷가. 바닷가에 콧구멍에 콧바람 좀 넣으러 가고 있습니다. 난 자다가 달래님한테 전화해서 당장 짐 싸고 준비하고. 달래님은 퇴근하자마자 나오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달래님이 지금 다 준비하라고. 달래님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본의 아니게 아주 그냥 민낯을. 아무튼 제가 지금 운전 중이니까 지금 밤에 지금 뭐 차도 없고 지금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가서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고 만나요. 네. 가서 뵙겠습니다. 부탁. 달래. 위에 거 눌러주세요. 위에.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거실 주방을 못 보니까 뛰면 벙커돔 딱 벙커돔만 쳤어요. 요 얇은 침대 갖고 오려고 그라운드 시트도 놓고 그라운드 시트도 놓고 왔는데 딱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얇은 침대가 없는 거예요. 너 왜 빼먹어도 그걸 빼먹냐. 얼도 없다 진짜. 나는 당직이 다 챙겨 떨어가지고 아예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난 정말 서운해. 이같은 나는 자기가 그 가방에 있는 것만 다 챙기라 그랬잖아. 그 위에 것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을 써.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거 매트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을 진데 어디 있으니까 그것도 꺼내나 그랬어야지. 내가 지금 그런 시티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시트를 딱 끼면은 모래가 안 올라오는데 딱 덮어주니까 완전해. 마음 편하다. 좀 얇게 썼으면 맛있었을 텐데.
안 주신다면 그 땡기지 또. 아들은 내일은 멋진 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치는 내일 얘기해드리는 거. 궁금하지?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짠, 킨틱스 앞에 호수공원입니다. 죽탱이 만난단다. 짱돌 날라온다. 짱돌 날라와.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이런 것도 묘미가 있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삽삭삽삭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른 옆동 텐트랑 최대한 멀리 와서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워낙 움직인다는 건 들리지 않을까? 젊게 밝은 사람들은? 워낙 제가 매너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이 뭐 같은 술 먹고 보지 않았을까? 모르지. 예전에 어떤 분이 자 천명 되면 민낯 보여달라고 그랬었는데 천만? 영상에서 말고 실감에서 보여달라고 그랬지. 실감이랑 영상이랑 뭐가 달라? 지금도 민낯이 나 말 달라? 똑같아. 무슨 뭐고 응? 똑같아 뜻은 똑같아가 아닌데? 똑같다고. 똑같다는 것도 기분 나빠. 왜? 신경 써서 화장했는데 똑같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요즘 신경 써서 화장한 거야? 아니. 어려워. 여러분 아침에 뵐게요. 다 먹었어? 다 먹었고요. 뭐 잘 거니까 내일 아침에 멋진 풍경과 함께 앞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냈다. 안녕. 뚜덕. 별대. 어 너무 가식적이다. 저기도 가식적이었어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모닝커피 한잔 때리고 있습니다. 모닝커피. 여기 성모도예요. 성모도. 자 여러분 바다 보이시죠? 오늘 진짜 오랜만에 콧구멍에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햇살 너무 좋아. 아침 햇살.
인천 쪽에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많은 걸 몰랐네. 지금 파도소리가 좀 잔잔하잖아. 아까 6시에는 파도소리 깼어. 아침에 순간 동해바다인데도 파도소리 엄청 큰 거야. 새벽에, 새벽에는 아침에 물소리가 엄청 나더라고. 응, 6시에서 7시 사이에 지금 조금 또 빠진 거 같아. 저희가 지금 잠을 몇 시간 못 잤거든요. 한 3시간 잔 거 같아요. 3시간. 근데 뭐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네. 또 여기서 밥 먹고 또 일단 나 졸리면 낮잠 좀 자면 되니까. 퇴실에 대한 부담감이 없잖아. 여기서 오늘 뭐 우리가 뭐 내키는 대로 이따 가면 되니까요. 안 그랬으면 지금 집에서 출발해야 될 시간. 원래는 아침에 당일 캠핑으로 아침에 우리가 피크닉, 오늘은 그냥 피크닉 개념으로 아침에 일찍 올라오는데 아침에 오면 아무래도 일요일이라 또 차도 몇 킬로 같아가지고 어제 새벽에 제가 일 1시에 끝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응? 얼굴 좀 보여드려. 부랴부랴 왔습니다. 쩔죽 얼굴 아주. 개쩔죽 아주. 내가 내 얼굴을 보기에 부담스럽네요. 일단 뭐 좋다. 지금 아침은 조용히 바다 구경 좀 하십시오. 아침부터 내 얼굴 봐봐야 기분만 더러워지니까 바다, 깨끗한 바다 보세요. 근데 항상 이 서해는 나는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해? 아, 니가 해서 한 거야? 산 게 아니고? 산 거구만, 이거. 이거는 세일해서 산 거. 얘만. 이건 다 내가 한 거지. 이거 다 내가 한 거죠. 뭐야, 이거? 여기다 묻어서 할 거야? 물이 있어야 되잖아. 물. 이거 꽤 무겁구만, 얘 안 쓰면. 근데 막상 가서 쓸 일이 생겨요 없고 그렇게 빼놓으면요. 아니 근데 굳이 뭘 빼놓냐고. 무게 얼마나 된다고. 항상 그러잖아. 우리가 보면 챙길까 안 챙기고 없고 그냥 내 돈 될 거 꼭 빼가지고. 다 담궈줘야죠. 그렇게 물 없는 데로 가면 안 튀지. 뭔데 귀에 가면 귀걸이 코는 코걸이. 이래서 술 먹고 저래서 술 먹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지금 먹고 아니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술 먹는 아주 그냥 변명도 가지가지야. 이게 뭔데요, 이름이? 투베 파스타요. 무슨 이렇게 재수없게 해야 돼요, 꼭?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투베 파스타. 그래, 그래 정상 너가 떠답지.
그게 너의 본 모습이야 왜 이래? 어디서 가식적인 그런 목소리 들어? 웃기고 있어요. 아, 가끔 너 집에서 전화 받을 때 목소리 들으면 참 가식적이다는 생각을 해. 네, 네 이럴 때. 근데 내 직업인데 어떡해? 내 일하지 마? 다 튄다. 그렇다고요. 하나 줘, 이거. 보여줘야 지금. 일로 올게요. 이렇게 집에 가서. 맞은 대표님. 맞다니까요? 좀 치면 어때요? 하나 치나요? 시간이 몇 시죠? 아침에 점심이다 그냥. 아침에 점심이다 그냥. 아침에 점심이다 그냥. 안 줄여 되는 거죠? 맛있겠다. 개가 맛있겠다. 그거 해? 오늘 파스타 해?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뭐 해변에 와가지고 럭셔리 완전히 레스토랑 럭셔리 레스토랑 메뉴네? 이거는 뭡니까? 빵 마늘빵 이거는 샐러리 소스도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소스 진짜 맛있는데 가르쳐드리고 싶다. 그러셨어요? 직접 내가 자, 만든 거야. 자몽에 사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깨뚜기 무 편육 여기다가 오빠 익혀. 그리고 이거는 편육. 응? 어제 먹다 남은 편육. 한 어? 그럴까? 좋은 생각이지. 그래. 어저께 제가 새벽에 먹다 남은 편육인데 살짝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이 날지. 사실은 킨텍스에서 아침에 밥 먹는 영상 날렸을 때 그때도 이거 투움바 파스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아침에... 그때는 이렇게 럭셔리하게 안 하고 그냥 딱 그냥 단품. 이거 지금 새우랑 뭐 여기 이것저것 블로커리 뭐 양송이 이거는 제가 다 그냥 그 줄 줄일까? 아니 그래도 괜찮아. 물이 더 끓어야 돼. 투움바 파스타 우리 아웃백 가면 꼭 먹잖아. 몰라 아웃백 간지 오래돼서 아웃백 언제 갔었는지 뭐. 아웃백 갔던 기억이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아무튼 이제 아침에 이렇게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럭셔리하게 한번 드셔보죠. 럭셔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그래도 저희가 항상 끓여먹는 라면만 먹다가 오늘은 좀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게 그래도 해변에 왔는데 좀 있어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당신이 하신 거죠? 아 근데 이거 익히면 어머 이거 익히면 안 될 걸 그랬다. 어머 살짝만 데펴야죠. 대판 대판 이런 냄비가 꺼주세요. 원래 편육을 시켜서 먹는 건데 진짜 살짝만 데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익히라고 그런 건 아닌데 뭘 또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었잖아. 되게 웃기신다요. 초신대로 하시지 그랬어요. 결정은 내가 제안은 했지만 항상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걸 남 탓하지 마. 물이 금방 빠진다 근데. 그게 아까 성남마들도 지금은 뭐랄까 생계를 죽인 파도네. 여러분 식전 대바람에 소주 먹는 남자예요 저. 그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거면은 내가 지금 술을 안 먹죠. 밤에 먹지. 일단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먹고 다 깨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경치 좋은 데 와서 또 밥 먹기는 또 그렇고 어떻게 아깝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개아깝다. 블루크리 들어갔죠? 담갔어요. 양송이 들어갔죠? 새우 들어갔죠? 마늘 들어갔죠? 파프리카 들어갔죠? 고기 들어갔죠? 청양고추. 청양고추가 간보냐. 우리 훈이님이 사주신 선물 받은 티타늄 수저 세트. 이거 자랑질도 그날 아침에 했는데 다 날려먹었다니. 잘 쓰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오빠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오빠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오빠가 어떻게 했다고 했는데. 아니 옷 벗기 전이어야지. 물을 닦기 전이어야지 다시 갔다가 오지. 어차피 가려면 또 이불을 닦아야 되고. 아 그거 아니야. 오빠처럼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말릴 것도 없는 거. 머리 닦고 눈방 닦고 뭐지? 고민 하다가 일단 씻자. 씻고 거기 건식 사우나 안에 들어가가지고 큰 물줄 이만 컸어. 그 머리를 진짜 벌레 짜듯이 물이 뭐라고 써있나? 드라이기는 머리를 말리는 데만 사용해 주세요. 눈 말린다고? 가드 털 이런 데다 말려. 남자들 그런 거 써가지고 그냥 막 여자들 막 털도 털면서 말리거든. 나오기 전에 대충 손으로 막 쓱쓱 쓸어 내리고. 나는 더 웃겼다. 내가 어떻게 닦아? 일단은 조금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된지 알아?
내 입고간 티셔츠 따라. 나도 그 생각은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할 옷이 없었어. 옷으로 타고 그거를 그냥 안 입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여유 있는 옷이 없었어. 긴팔 면티에다 단발 입고 갔거든. 면티로 돌아가요. 너 왜 안 입고 잠바만 입고 왔어? 아니 그냥 입었다니까. 젖은 거? 그냥 입고 멋져 입고 잠바 입으면 모르잖아. 사람들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람들 볼까봐 얼른 탈의실에서 옷 꺼내가지고 하여튼 꼭 운동할 때 하나씩 빼먹어. 키를 안 가져가든가. 여러분 저희가 5년 쓴 침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59,000원짜리로 5년 썼는데 털이 너무 빠져.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이제 막 천만 남았어. 앙상하게. 삼계절용 저 솜 합성섬유 들어있는 걸로 하나 몇 싼 걸 사야 되겠어. 사자. 올해 안에 사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사자. 물 겁나. 확 빠졌네. 어떻게 물이 금방 빠지지? 날씨 오늘 쩝니다. 쭉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진짜 파란 하늘. 파란 하늘. 도시나 모르겠다. 파란 하늘 꿈. 겹치고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렇지? 파란 하늘이 정말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 진짜. 제가 어제 밤에 급 카톡으로 장소를 변경을 해가지고. 네 진짜 솔직히.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최대리님. 미세먼지 신경 안 쓰고 산다고 해도 미세먼지 신경 쓰면 어디 못 간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진짜 나가긴 나가는데도 진짜 이거 어제 간만에 내가 왜 그렇게 대청소를 했냐면요 미세먼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온 집안 창문이랑 창문은 다 열어제끼고 진짜 문제는 문제다고 했어. 여러분 저기 오늘 여기 저희가 어디였는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는 인천은 강화에 있는 성모도입니다. 성모도 성모도의 민머루 해변이라고. 민? 머루? 민머루 해변이라고. 머루포도? 여기가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개장하는 곳인데 지금 비시즌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지금 뭐 야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뭐 여기 알아서 왔겠습니까? 누구 간 거 보고 왔지. 뭐 이 바닥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저희가 뭐 또 누군가는 우리 걸 보고 또 가보시겠지. 그 아침에 일찍 올까 하다가 그거 부담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근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면 보이겠지만 뭐 펜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돈만 있으면 편하게 뭐 그냥 뭐 편하게 편하게 그냥 텐트만 갖고 와서 해도 될 것 같아. 그러게요. 해봐요. 뭐 간편하게 간식만 싸오고 밥은 그냥 한 끼 사 먹어도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바로 가슴아? 여기가 바로 식당 주차장인데? 길이 있긴 있는 건가? 이렇게 뭐 어우 뷰가 멋집니다. 여기가 지금 뭐 그렇게 큰 해변은 아닌데요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요쪽에 보시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꽤나 알려진 데 같아요. 인천 쪽에서 강화 쪽에서 꽤나 알려진 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 하늘이 파라니까 너무 좋네요. 저 멀리 섬도 보이죠.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저 바닷가에 물이 다 빠졌어요. 물이 하루에 뭐라 하지? 만조? 물이 보통 하루에 두 번 들어왔다 빠졌다 할 거야. 지금 물이 빠졌어요. 좀 있다가 물 들어오면 한번 물가에서 한번 제가 찍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솔직히 이런 데 나오면은 뭐 산책 안 해도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기가 좋으니까 물소리 듣고 공기 마시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오면은 좋은 거.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니까 이쪽은 또 산이 반대편에 또 산이 보이네. 저기 아무튼 여러분 여기 여름에 저희가 여름에도 한번 오고 싶어요. 텐트를 지금 저 해변가에 여름에도 칠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에는 해변가에 다 텐트 쪽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걸 많이 못 하더라고요. 다 따로 캠핑장을 설치 안 하면은
일반 해변에는 못 하게 돼 있어. 여름 성수기 때는 주차 요금도 따로 받네요. 지금은 안 받지만 기가 여름 성수기는 공휴일인 7시 9시까지 주차 요금을 받는다. 아, 용도가 있습니다. 강화 근처에서 지정해놓은 건데 여름 성수기랑 공휴일 1일 주차권이 6,000원이네. 여름 성수기랑 공휴일에 공휴일이잖아요. 성수기 그때 그때 말하는 거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차량이 안 열리시는데 내일 자랑 없는데 지금 겨울에는 비수기 안 하는 거야. 여기 취사실은 없는데 샤워실은 있어요. 1회 이용료가 2,000원 써있더라고요. 여기 재활용버림도 있다. 저기도 그렇고 자, 여러분 여기 샤워장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쓸만하다는 거. 변기 하나 막혔더라고. 많이 막혔던데 여자들. 그래? 문이 많이 닫혀있는데. 아, 아무래도 비수기라 관리가. 그 세면대도 지금 난리야. 그래도 봄날이든 나들이든 하루들 많이 왔습니다. 어, 애들 발 안 시려울까? 저렇게 빨에 맨발로? 시렵겠지? 근데 애들은 애들이야. 애들은 애들이지. 지금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었나 봐 아침에. 그래, 그치? 여기까지 왔다니까. 여기까지 왔었는데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하루가 왔다. 어디 저렇게 많이 빠지지? 금방? 한 2시간 사이에 그지? 찰 때는 또 엄청 금방 차잖아. 벌소리 좋다. 여러분 저희는 뻘은 그냥 구경하는 것만 좋아해요. 뻘에 뻘에 들어가서 발에 흥 기능 묻히고 이런 거 폐활로 그닥 안 좋아합니다. 왜? 호수 시설이고 겨울이라. 세면대가 지금 다 진흙으로 막 막혀가지고. 아니 겨울이라 물도 안 나오는데 호수 시설 발을. 지금 드는 것만으로도. 근데 여기만 그런 건 아니겠지? 일산도 오늘은 맑겠지? 어, 어제도 야당 공기 마시라고 오더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다 공기 미세먼지가 많이 없었는데. 딱 봐도 밖에 보이는 게 맑아. 집으로 들어가는 달래니 뒤통수를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침실 오늘 좀 깔끔하죠? 일단 잠깐 쉬고 좀 이따 물이 들어오면 그때 또 영상을 잠깐 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잠을 너무 못 잤어요. 한 시간만 잘게요. 알겠죠? 세수 한번 했습니다. 어때? 우리가 원래 뭐. 어우, 바로 겁내 보네? 밑이 저쪽 봤을 땐 전혀 안 보는 것 같은데, 그지? 비탈이 이렇게 져가지고 지금 위를 쳐다보면서 하니까 영 불편합니다. 목소리 놓고 없었다 그러면 갔겠지. 늦은 점심 좀 먹을게요 여러분. 탐내 나는데 밤?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이게 모래 바깥에가 모래사장이라 먼지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내렸습니다. 그래. 메시만 내렸어요. 메시만 조심해. 두 손 덮고 뒤지면. 와, 바람 겁나 세게 부네요. 바람. 아유, 그래도 바람 부는데 춥다. 다행이네. 아, 햄 켰어. 햄? 켰어요. 켰어. 개피기. 어디 닦아줘야 되겠다. 떼어보니까 씨. 무슨 난민촌 같니? 뭐야 이게? 찢어진다. 뭐냐 이거? 찢어졌어. 어머. 야, 이게 여기 앉으니까 모래라 눌리니까. 응? 이제 빼고 앉아서 먹자 오빠. 여기도 찢어졌어. 여기, 여기도 좀. 살을 빼라 그랬지 내가.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바닥이 모래라 제 체중에 눌려서 이 헬리노스 체어원 의자에 눌려서 지금 돌쟁이가 다 찢어졌습니다. 어떡하니? 어떡하지? 아이씨, 참. 이거 여기 이거 일자로 놓고 여기 앉으면 됩니다. 되게 얄쌍이네. 어떻게 뿡 찢어지냐 이렇게? 이거 정리하자. 이거 정신없다. 의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빵꾸 뽕. 내 옷도 찢어질래 오빠. 오, 내 옷. 근데 이게 모래나 쑥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 뭔지 알아? 뭐예요? 햄이다. 햄? 햄? 구워왔어. 햄. 데피고 있는 거고. 밥이 잘 됐는데? 나는 냄비밥은 얼추 됐는데 잘... 열어봐. 근데 왜? 어? 에이! 아, 왜 열어보라 그래? 밑에 건 괜찮아. 살려. 일단 뭐 퍽지 말고 살려. 못 먹어. 아이, 아까워. 짜증이야. 왜 열어보라 그래? 한번 열어봤으면 됐지. 자꾸 열으래. 밥을 자꾸 열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여태 30번은 열어놓고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씨. 됐나 안 됐나 지금 30번 열어봐놓고서 이제서 한 번 더 열어본다고 뭐 큰일 난다고. 씨. 아무튼 뭐 잘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내 탓이야. 씨. 어떡해? 여러분 지금 제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좁아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어서 또 지금 바닷바람이 세가지고 먼지가 굉장히 그 모래먼지가 여러분 먼지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먼지가 달려가지고 뭐 눈을 확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구경하세요. 이렇게 봐도 다 보이네 뭐. 쩔쩔? 다 이해하시겠지. 다 이해하시죠? 이 바다에 오니까 이런 단점이 있네요. 어제는 바람 하나도 안 불었는데 아침까지 갑자기 낮 12시부터 그러니까 낮부터 지금 바람이 엄청 세게 불기 시작해가지고 뭐 밖에가 난리예요. 바람 불어서 열 날리면 좋겠다. 찍으러 왔다. 받침 어디 있어? 받침. 받침을 여기다 놓고. 여기서 경기들이 어찌 안 없구나? 좋아. 이걸 지금 들고 있겠다고? 아, 뭐지? 그저 드는 게 뭐 무거우냐? 원래 조심하는 게. 여러분, 늦은 점심은 그냥 가정식 백반으로 순두부찌개 했습니다. 순두부찌개. 이거는 멸치조림, 이거는 우엉조림, 이거는 멸치조림, 이거는 햄조림, 이거는 김치조림. 그냥 백반입니다. 먹겠습니다. 백반으로. 배고프니까. 지금 아침에 9시 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진 않았지. 밥이 많은데? 이렇게 백반으로 해먹는 것도 깔끔한데? 좌식으로 쓰니까 엄청 넓은데.
바닥 생활하니까 엄청 넓어. 공간이 3m, 3m 엄청 큰 거야. 근데 왜 해수욕장 글자인데 주차장이 어디 있는 거지? 우리가 못 찾는 거 아니야? 그치? 응? 화장실 있고 샤워실 있는데 여름에는 영업을 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많이 안 되지. 어디 있는데 우리가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오늘 저희는 뭐 별로 닦을 것 없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먹어봐. 다 먹어버리게. 많아? 많으면 누가 아니면 나와. 냉기만 죄받아요. 딸쭈? 연이 엠병아이 캠핑장 와서 술 안 마시면서 이렇게 밥만 먹기도 처음이네. 백반을 먹으니까 술을 안 땡겨지 그래도 그나마. 아니 오늘 잤으면 여기서 오늘 자면 내가 백반 먹었지. 운이 참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땡기진 않아 지금.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면 불편하지 않아? 불편해. 어떻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어떡하나. 당연히 안 빠지지. 밥 먹어 술 먹는 거야. 뭘 또 밤마다 먹냐 내가. 날마다? 술도 안 주고. 똥물에 떨어져 들어오면 3천에 주시면 되냐 그럼? 킨테스 같은 때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난 처음 들어봤어 지난주 킨테스에서 너한테. 다 무슨 아는 소리야. 아, 음식 떨어져 3천에 주시면 괜찮다는 그런 건 무슨 말 같다는 거야. 깨끗한 곳에 떨어뜨렸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바닥에 쿠폰 다 해보고. 뭘 나한테 흘린다. 너 지가 다 흘리고 막 무슨. 아니 너 거지야? 밥을 얼른 먹은 거야? 뭘 또 찍었어? 밥을 얼른 먹은 거야? 폭주가리가 빠졌나 보다. 폭주가리가 삐뚤어졌나 보다. 여기 주말에? 아 진짜? 처음 말하네 20년 만에? 아니 어렸을 때 없어서 못 먹었지 지금은 잘 안 먹잖아. 내가 어렸을 때 먹을 때도 가끔 한 입만 그랬지. 너무 말이 없어서 뭐라고 해. 또 그거 멘트를 뭐라고 다 내. 지금 꼬리 냈는데 못 봤지? 저 비닐 안으로 쏙 들어갔는데 영양제가 비닐. 슬슬 들어올라 그러는 것 같아. 아직 물이 안 들어왔어요. 물이 빠져가지고. 이정준님, 블루스케치님 안녕하세요. 지금 모래로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 여기 그 제목에 올렸잖아요. 지금 모래바람 쩐다고. 여러분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철수하느라고 좀 애 좀 먹었습니다. 바람이 완전 태풍이 부네요. 태풍이 불어. 공포도미랑 함께 날아갈 뻔했네. 오늘 밤에 여기서 잤으면 약간 또 애로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겠으니까 저 난로 기름도 거의 다 됐었는데 딱 맞춰서 그래도 딱 집에 가게 됐네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어두울 때 나와서 어두울 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네,
근데 이렇게 다니는 것도 또 가히 나쁘지 않은 또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이런 방법을 한번 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도 이제 운전 조심해서 집에 가서 또 쉬고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캠핑장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자,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두 달. 갈래. 바이바이.